역사를 찾아가는 과거의 흔적.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유물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비로소 역사는 현실이 된다. 발굴보다 중요한 것은 보존 처리. 문화재 훼손을 막을 뿐 아니라 남은 수명을 좌우하는 과정인데, 침묵하는 유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보존과학. 유물에 담겨진 과거에서 내일을 찾는 특별한 기술을 만나본다.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옛 절터. 설림원지의 유적 조사가 한창이다. 30년 전 이미 두 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주춧돌과 석탑 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선림원의 창건, 중창, 퇴사와 가람 배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해 올해부터 정밀 발굴 조사가 시작됐다. 통일 신라 말기 주요 선종 사찰로만 알려졌던 선림원지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1, 2차에서는 기존의 금당지와 조사당지만 위주로 이제 발굴 조사가 시행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3차 발굴 조사에서는 이 뒤에 보이시는 이제 승방지와 기타 부속 건물지들이 추가로 더 확인이 되어서 아마 대단히 큰 규모의 사찰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당시 발굴 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당터의 주춧돌이나 다른 유물들로 볼 때 10세기 전반기에 태풍과 대홍수로 산사태가 나면서 중요 건물들이 무너진 뒤 중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사찰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역사적 가치가 높은 불교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 선림원. 3층 석탑, 석등, 홍각선사탑비 귀부 및 이수, 부도 등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등 품격 높은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선림원은 당시 화엄 중의 승려들이 대거 선종으로 옮겨간 사실을 보여주는 최초 사찰이다. 해인사를 창건한 순흥 법사가 절의 창건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으로 미뤄 본래 화엄계의 사찰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발굴 조사에서는 유물 발굴만이 목적이 아니다. 조사의 핵심은 드러난 유구를 토대로 과거 유적의 온전한 모습을 추정해내는 것. 이를 위해 과거에는 직접 손으로 도면을 그려냈지만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작업하기도 한다. 드론은 무인 비행 장치를 말하는데, 위치 확인 시스템이 장착되어 유구 전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GPS 좌표를 찍어 가지고 전자상으로 도면화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저기가 이제 임의적으로 수기로 한 도면을 접목을 해 가지고 최대한 정확한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론을 통해 작업할 때의 장점은 직접 그리는 것보다 비교적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유적지의 전체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물론 최대한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장비가 발전하고 기술을 발전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앞으로도 더 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발굴에서는 9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금동불이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동불로는 보기 드물게
높이가 50cm를 넘는데 이것은 출토지가 밝혀진 통일신라 금동불 100여 점 가운데 가장 큰 크기다. 현재까지 가장 큰 크기의 불상은 신라 왕궁의 옛 안압지에서 출토된 금동불 입상이었는데 대좌를 포함한 높이는 고작 35cm에 불과하다. 그런데 눈에 띄는 특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슴 장식을 영락 장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영락 장식이 지금 봐도 그냥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 점이 아주 독특하고 귀꽃 장식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심지어 귀꽃에는 수정이 다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정까지 박혀 있으면서 귀꽃이 화려한 건 아주 그 드문 예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술적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죠. 화려한 영락 장식, 단아한 눈매, 화려한 불꽃 무늬로 장식된 광배와 대좌, 정병보리를 손에 쥔 채 사색에 잠겨 있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홍각 선사비의 내용을 통해 이 불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었는데, 경서에 해박하고 수양이 깊었다고 전해지는 홍각 선사. 크고 화려한 금동불로 볼 때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지방에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전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아마도 짐작컨대 경주 왕실과 관련이 있으셨던 홍각 선사께서 경주에서 양양 설림원지로 옮기실 적에 혹시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화려한 신라 왕실의 조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특징적인 유물이 추가 발굴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동불 같은 뛰어난 수작을 만날지도 모르는 기대감 때문도 있지만 선림원에 대한 천년 전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시 중요한 내용을 놓칠세라 기와편 한 장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물을 처음 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기와에는 나라의 연호나 제작 연대가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더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곧 선림원과 금동불에 담겨진 숨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과 같다. 제토 중에 그 당시 바로 확인하지 못한 유물들을 따로 수습을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이런 기와 상면에 명문이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와에서 딱 명문이 확인되면 이 사찰의 정확한 지명이 확인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기와를 버리지 않고 다 수습을 해가지고 하나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물들의 보존 처리다. 보존 처리 과정은 침묵하고 있는 유물들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다. 곳곳에 단서를 숨겨놓고 마치 퍼즐을 맞추듯 이야기를 꿰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존과학의 시작이다. 선림원지에서 수습된 유물은 경북의 문화재연구원으로 이동되었다. 보존과학팀에서 유물들은 이물질이나 세균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예전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하여 가장 처음 그대로에 가까운 모습으로 재현된다. 현재 이 유물은 양양 설림원지에서 출토된 청동 정병이라고 추정되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처리하고 있는 작업은 이물질 제거 단계에서 고착 청동 유물 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흙을 제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청동과 같은 금속 문화재의 경우 매장돼 있던 환경과 재질에 따라 다양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이다. 따라서 발굴 후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 유물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포착된 흙을 제거하고 나서 편을 이제 그 유물에 따라 저부, 동체, 구연으로 분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또 가접합을 실시하고 실시한 후에 이제 접합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금속 유물의 경우 발굴되는 그 순간부터 부식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처리가 관건인데 기본 조사를 마치면 녹이나 각종 이물질을 제거한다. 파손되었거나 부식된 부분이 있을 때는 접합 및 복원 과정을 거쳐 원형을 회복시킨 뒤 보존한다. 보존과학이란 발굴된 유물이나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과학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그 유물의 제작 기술과 역사를 규명해내고 원형을 보존하는 학문이다. 문화재의 보존과 수리 복원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남겨진 가치 있는 유물과 유산들을 후대에 잘 전해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유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물의 성격에 따라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 등의 다른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그야말로 시들어가는 문화유산을 다시 꽃피우게 하는 과정임에 틀림없다. 보존과학은 우리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재질로 구성된 문화재를 치료하고 병을 진단하고 또한 예방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문화재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존과학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때였다. 1900년대 초반 일본인 우체부에 의해 발견되었던 석굴암의 해체 수리에서부터다. 일본인의 콘크리트 작업 때문에 야기된 석굴암의 제습 문제. 결국 이 때문에 석굴암의 보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보존과학의 시초라는 것이다. 해체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조립을 하고 또 어떤 그 시멘트 콘크리트라고 하는 그런 시공법을 통해서 석굴암의 그런 보존을 기하였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일시적인 방법에 그쳤기 때문에 계속 석굴의 어떤 수분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재 부흥과 복원, 대형 발굴에 대한 관심이 커나갔다. 이것은 다양한 매장 문화재 출토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보존과학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를 통해 보존 처리 기술이 발달할수록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는 깊은 곳에 묻혀있는 문화재도 피해가지 않았다. 매장 문화재 보존 처리가 70년대서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 20여 년간은 그러한 그 매장 문화재 보존 처리가 중심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의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석조 문화재라든가 또 목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최근 또 대두되고 있지만 그런 흰개미 같은 그런 생물 위한 피해. 그래서 문화재의 어떠한 그 재질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하여 17년 전 우리나라에도
보존과학이라는 학부 전공이 탄생했다. 이는 보존과학 분야 전문인재 양성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것과 같다. 90년대 이전만 해도 유물에 대한 기초적인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이 아닌 수리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겹쳐져 있어서 그런 거야. 이 자체는 이제 보존되는 녹이야. 선진국에서 기술을 배워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요건 그리고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우리 기술을 찾아야만 했다. 출토된 유물을 직접 보면은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도 없고 그 유물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존과학은 유물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상된 형태로 있으면 사람들이 이 문화재가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 또 이게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고 어떤 기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그런 점을 밝혀낸다는 게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기록에 의지하고 실체는 기록보다 우선한다. 유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의미뿐만은 아니다. 기록으로 존재하는 역사를 실제했던 역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곧 유물이다. 보존과학 분야 인재 양성은 곧 우리나라 역사 세우기에 중요한 몫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보존 처리 실습은 모두 실제 출토 유물을 가지고 진행된다. 사실 이러한 문화재들은 나이가 1000살에서 1500살, 심지어는 더 오랜 시기의 나이를 먹었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원형이 손상되지 않고 지금 발굴된 이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있죠. 한번 실수를 하면 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다루는 것에서부터 처리한 순간순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애기 다루듯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위한 방법은 문화재가 금속인지 석조인지 목재인지 직물인지 지류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소재에 따라 어떤 기법과 과정을 통해 보존 처리가 되는 것일까? 석실 안에 있는 유물 또는 저습지에 있는 유물 또는 뭐 마사, 물이 잘 배출이 되는 그런 토강에 있는 유물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다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인 처리 방법이 아니고 각 환경의 조건에 맞는 기본적인 조사를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처리 방법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발굴된 유물이 입고되면 식별할 수 있는 부식 정도나 손상 상태를 확인한다. 직물 아니야? 비교 좀 해봐봐. 보존과학은 문화재를 보존, 복원하는 일 외에도 문화재 자체를 분석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포함된다. 첫 번째 작업은 이런 이유에서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먼저 유물이 오면은 유물이 이제 뭐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얼마큼 취약하고 그리고 어떤 재질로 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는 비파괴 이제 투과 조사를 이제 실시합니다. 그럼 투과 조사를 실시하면은 이제 그 유물의 상태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부면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조사를 하고 문화재의 재질에 따라 보존 처리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재질 분석에는 여러 가지 기기가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형광 X선 분석이다. 이를 통해 무기물의 종류와 양을 분석할 수 있다.
성분 분석을 통해서 재질이 어떤가, 그리고 이제 부식 상태가 어떤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XRG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과정을 거쳐서 유물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보존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속을 합금하여 제작한 것인지, 미지의 알료가 사용되었는지 등의 성분을 분석하고 나면 X선 투과 촬영을 통해 내부 구조, 부식 정도, 상관 및 명문 장식, 수리 부분 등 유물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한다. 결정 구조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고 재료의 특성도 달라지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결정 구조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물질이 어떤 성분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그 문화재 유물을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미세 조직을 분석하기도 하고, 동식물의 생체 분석이 필요한 경우 잔존 지방 분석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절대 연대 측정을 위해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하기도 한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부역 관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제철 슬레그라고 추정되는 이제 물질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슬레그라 하는 것은 이제 제철 혹은 뭐 다른 철기를 제작함에 있어서 나오는 이제 찌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찌꺼기를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분석해서 제철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었는지, 고대인의 이런 제철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성분이라든가 조직을 보고 그 고대인의 제철 기술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견되었던 미라의 경우 뼈, 머리카락, 치아의 일부를 통해 DNA를 분석하기도 했다. 남아있는 DNA를 추출하여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잠들어 있는 미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밝혀낼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생활 문화를 추측할 수도 있다. DNA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부계나 모계의 친형관계, 그리고 또 다시 뭐 집단 간의 유형관계 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떻게 뭐 유전적으로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목조문화재는 건조목재와 수침목재로 구분된다. 건조목재의 경우는 대부분 벌레나 균에 의한 피해, 자외선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화학적인 변화와 인위적인 손상에 따른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 벌레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목조문화재에 해를 입히는 곤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단연 흰개미다. 흰개미는 나무를 뚫고 들어가 연한 부분을 갉아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조문화재의 저승사자라 불리기도 한다. 때문에 목조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흰개미 방제가 가장 시급하다. 목조문화재에 흰개미 피해가 있을 때는 네 가지 방법으로 방제 작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토양에다 약을 치는 토양처리법, 그 다음에 건물에다가 약품을 도포하는 도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트랩을 설치하는 군체 제거 시스템, 또 한 가지는 가스를 이용해서 건물 전체를 도포, 훈증하는 훈증가스 방법이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중에서 수침목재에 해당되는 것은 희양에서 출토되는 고선박과 저습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다. 대부분 물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어 공기 중에 노출되는 동시에 급격한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목표를 두고 보존 처리를 한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치수 안정화. 유물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축되거나 변형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다른 약품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수분 대신 약품 처리를 한 뒤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건조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는 접합과 복원 작업을 진행한다. 목재 유물의 경우 전 과정을 마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접판은 소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외에 조금 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나무 못이 있는데 나무 못은 좀 더 강한 상수리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석조 문화재의 경우 재질적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대부분 외부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조금씩 풍화된다.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서 급격한 손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때문에 안정적이고도 효과적인 보존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수리 복원을 할 때는 처음 제작되었을 때와 동일한 기법과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균열 부위에 시멘트나 석고 등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풍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암석 재질을 강화시키고 응집력을 회복시켜주는 접착제와 충진제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찰 벽화, 고분 벽화 등의 벽화 문화재가 남아있다. 벽화 문화재는 석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외부에 노출돼 왔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손상을 입게 된다. 처리 전, 조사 후 벽화 표면에 존재하는 오염물을 제거하고 균열, 박리, 박락 등의 손상을 보강한다. 벽화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는 벽화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사찰에 있는 토벽화나 그 다음에 발굴된 석벽화들을 처리를 했고요. 안료가 부스러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착제로 강화시키고 보강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맞춤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복원된 부분이 최대한 이질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류 문화재는 책이나 회화, 고문서 등으로 분류되는데 재료의 특성상 보존 환경에 따라 손상 정도가 좌우된다. 주요 재료인 종이는 환경에 매우 민감해서 최소한의 보존 처리와 최적의 보존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낫장의 한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배접이 되었는지,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곰팡이나 좀벌레에 의한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먹이나 채색 상태를 검토한다. 습기가 많은 곳에 장기간 방치되었다면 종이가 약해져 금세 찢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먼저 어떤 손상을 입었는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보강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정류를 낱장으로 분리를 하고 그 분리된 낱장에 대해서 이제 없어지거나 또 약화된 부분을 보강용 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강화해주는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낱장으로 해체한 작품은 증류수로 세척해서 오염과 얼룩을 완화시킨다. 위치를 바로 잡아준 뒤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을 보강하고 얇은 한지를 배접하여
종이의 강도를 세게 만들어준다. 종이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도 산성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탈산 처리를 해서 보존성을 높인다. 조그만 충격에도 찢어질 수 있고 좀만 물이 닿아도 풀어져서 이렇게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닿는 세척 과정에서 이제 그 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적절하게 물을 가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다룰 때도 항상 사람 손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히 다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종이라는 특성상 훼손 위험이 높지만 우리나라 지류 문화재의 경우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 이유로 한지라는 우리의 종이가 손꼽히기도 했다. 국립민속박물관 보존과학팀에서 보존처리 과정에 있는 서화, 삼국지연의도 같은 종이류라고 하더라도 그림은 문서와는 조금 다르다. 채색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세월의 흐름이 반영된 색깔까지도 유사하게 맞춰서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원본과 비슷하게 제작된 종이에 수차례 채색을 해서 가장 근접한 색깔을 얻는다. 그래야 원본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색맞춤은 결손부를 보강한 부분이 그림 감상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림 분위기에 맞춰주는 작업인데요. 염료계 안료를 사용하여 결손부 보강에만 6인치 6풋 법칙을 고려해서 색맞춤을 실시합니다. 그림으로부터 6인치, 즉 15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는 색맞춤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지만 6발자국 떨어진 위치에서는 느껴지지 않게 하여 작품 감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미세한 보강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지라는 설명이다. 서양에서 들어온 양지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화되면서 목재 펄프의 액체 침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유산 알루미늄과 같은 산성의 사이징제가 첨가되어서 태생부터 산성지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양지 유물은 현재 갈변되고 심하게는 바스라지는 정도로 손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더 올라가는 현지 유물이 양지 유물보다 보존 상태가 오히려 더 양호합니다. 사실 모든 보존 처리 작업의 기본이 되는 단계는 살충 처리 과정인데 수장고나 전시실에 입고되기 전에 소독을 진행하여 추후 해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메틸 브로마이드라는 독가스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라 판단되어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살충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다. 국내 최초로 지구 환경에 친화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저산소 환경에서의 살충법을 2011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연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기 중에는 약 78%의 이제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질소를 이용해서 저산소 살충 시스템을 개발하고 살충 기술을 연구하여 2014년부터는 외부에서 구입되는 구입 유물이나 기정 유물에 대해서 저산소 살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존 처리 과정은 유물의 부식과 훼손을 방지하는 것뿐만은 아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유물의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해 수습된 미라의 경우 관 위에 덮여 있던 명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것은 수장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지금 명정은 이제 관위에 덮여 있다 보니까 이제 회각에서 스며든 이제 석회로 이제 오염이 심해서 거의 이제 그 육안으로는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외선을 이용해서 이제 먹으로 쓴 글자를 지금 판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정과 같이 옷감으로 남겨진 것을 직물문화재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 만인산 역시 직물문화재의 하나다. 다른 유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질 분석을 하는데 섬유의 조직과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유물의 사용이나 보관 과정에서 생긴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유물의 원형부터 복원시킨다. 오염이나 얼룩을 제거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유기용제를 사용해서 기름기 오염까지도 제거한다. 재료의 특성상 낡고 찢어진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착 재료나 바느질로 보강 재료를 덧대어 주기도 한다. 특히 없어진 부위를 메우기에 보강하는 직물은 유물의 색상과 유사하게 염색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직물에 문양이나 자수가 있을 경우 이 또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다. 이 부분은 만인선이 살이 끼워지는 부분인데 살에 의해서 직물의 힘을 받아서 직물이 파열된 상태입니다. 이 풀을 재료 분석을 통해 소맥 전분 풀로 확인되었는데 소맥 전분 풀은 그 아밀라제를 사용해서 제거한 후 보강견을 사용해서 형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만인산은 만명의 이름을 수놓은 일산이라는 뜻인데 일산은 일종의 햇빛 가리개를 말한다. 수놓아진 고을 사람들의 이름 수에 따라 천인산, 만인산이라고 바꿔 불렀다. 원래 일산은 행렬의 위상을 나타내는 의장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는 일산의 수령의 공적을 새기고 그 아래에 이를 바치는 사람들의 이름을 수놓아 선물하기 시작했다. 즉 만인산은 조선 후기 어진 공직자를 위한 백성의 선물이었다. 그 만인산 위에 보면 자수로 그 누구의 만인산 있는 게 적혀져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자수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그 만인산에 나타나 있어서 만인산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1878년 평안도 초산부사로 부임한 이만기는 이듬해 11월 이것을 받았다. 그가 1년도 유임해 줄 것을 바라면서 2,091명의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 만인산을 통해 그가 퇴계 후손으로서 펼친 어진 공직자의 표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달 고미술 경매시장에서는 다산의 하피첩이 고가에 거래되었다. 조선 실학의 대가 다산 정약용은 1810년 7월 전남 강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당부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 다산 선생이 생각하셨던 평소의 그런 뜻들이 그 후대에 그 더 잘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는 국립기관이 소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를 하고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뜻에서 조금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무리를 해서 응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산의 부인 홍 씨는 혼인 때 입었던 붉은 치마를 보냈다. 부부의 젊은 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남편에 대한 애틋한 정을 전하고자 했던 것. 다산은 부인의 뜻을 헤아려 치마를 서체 크기로 자른 뒤 그 위에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글을 남겼다. 주로 아들들에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또 훌륭한 선비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접받는 사회나 나라에서 지도자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병든 아내가 해진 치마를 보내왔네. 천리 먼 길 애틋한 정을 담았네. 흘러간 세월에 붉은 빛 다 바래서 만년의 서글픔을 가눌 수 없구나. 마름질로 작은 서첩을 만들어 아들을 일깨우는 글을 적는다. 부디 어버이 마음을 잘 헤아려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렴으나. 하피첩은 노을하, 치마피, 문서첩을 합친 말로 노을처럼 붉은 치마로 만든 문서라는 뜻이다. 치마를 사용한 책답게 비단에 바느질을 하는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두 아들과 손자를 위해 총 네 권의 서책을 쓰다 보니 치맛감으로 모두 감당할 수가 없어 책 중간에 종이도 끼워 넣었다. 특히 표지와 내지에 푸른색의 중국산 고급 종이를 특별히 사용한 부분도 눈에 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씨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피첩은 그 한자 한자 또박또박 그 아들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아주 공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첩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의 그런 높은 학문적인 경지나 아니면 그 생각하셨던 다양한 뜻을 글씨로 볼 수 있는 그 가치는 무엇이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피첩의 가치를 고려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현재 내년부터 진행될 보존 처리에 대해 논의 중이다. 200년이 넘은 책이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하여 원 상태의 보존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손상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아서 유물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보존 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보존 처리가 완료되면 양질의 오동나무재를 사용하여 이중 오동나무 상자를 제작하여 보관하도록 할 거고요.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상자는 전통 오칠기법으로 마감할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또는 주위 환경에 의해 점차 손상을 입게 되는 유물. 손상을 줄이고 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첨단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결합된 분야가 바로 보존과학이다. 수백 년간 혹은 그 이상 긴 침묵의 시간은 보존 처리의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숨겨둔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한다. 어떤 유물을 처리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라는 것은 사람한테 이름과 같은 것이에요. 그 이름, 그 다음에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향후의 문화재가 보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처리제와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줄 수 있는 게 정확히 줄 수 있는 거죠. 선조들은 수많은 문화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보존과학.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망라한 분야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이 선행돼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지금 현재 있는 문화재를 좀 더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쪽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 문화재가 한번 병들어서 철제 문제는 녹이 슬어버리고 목재는 썩어버리고 석재는 풍화되고 나면 형체가 없어지면 저희가 보존할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를 먼저 유지시켜주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은 전통적인 예술품이나 고강 유물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물관의 소장품이 대형화되면서 다양한 재질의 근현대 유물이나 해외 민족학 유물을 이제 소장하게 되어서 이러한 유물에 대해서 대형한 재질에 대한 연구나 보존 처리 기술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성과 우리만의 환경 조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보존의 시작이다. 또한 전통 및 과학기술을 적절히 적용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민족의 자긍심과 문화적 우수성을 물려주는 일이 될 것이다.